안녕하세요. 경희사당의 강경입니다. 오늘 8급 한자 두 번째 시간이에요. 자, 열자 공부 한번 시작해 볼게요. 자, 오늘은 날일부터 시작을 할 건데요. 날일이라고도 하고 해일이라고도 해요. 날일, 날마다 뜨는 해 해서 날일, 해일이라고 하니까 잘 보시고 그림인데요. 자, 태양이 있어요. 태양이 이렇게 있어요. 우리 하늘에서 빛나는 태양인데 이걸 태양 테두리는 네모로 그리고 태양 안에 있는 흑점을 점을 그려서 이 자를 이렇게 변형시켰다고 해요. 그래서 기억하시고 태양 모양 해 날마다 떠 날일인데 이 햇볕이 비치는 걸 여러분 빛은 무슨 색깔로 보여요? 이제 과학적으로 얘기하면 무지개 색깔이지만 여기에서 우리가 보통 창문 틈에 들어오면 하얀 빛처럼 보일 때가 많아서 이렇게 흰백하고도 상당히 비슷하게 써요. 위에 있는 삐침을 써서 흰백인데 여기는 뭐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손톱을 보게 되면 손톱 하얀 부분 이쪽을 또 표현하기도 하고 어느 책 보면 하얀 밥에 수저가 꽂아져 있는 모습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책은 도토리에서 본뜬 한자라고도 하고 오늘 같은 경우는 제가 어떻게 했어요? 태양에서 빛나는 빛 흰색 이렇게 해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날일 해일 배웠고요. 두 번째 달월도 그림인데요. 우리가 달을 그리라고 했을 때 이렇게 그릴게요. 초승달을 그려서 구름이 이렇게 지나가요. 이거를 달을 구름이 지나가요 해서 이렇게 쓴 자래요. 그래서 달월이 들어가게 되면 하늘에 뜬 달 모양이 되고요. 달하고 관계되는 한자는 밤에 뭔가를 하는 달을 보고 소원을 피는 이런 한자로 쓰고 있어요. 그래서 해일 달월까지 마무리했고 세 번째 불화를 보게 되면 이 불은 불 모양을 또 그린 거겠죠. 그럼 선생님 쪽 그림을 그려보면요. 자, 우리가 모닥불을 피운다고 해요. 자, 선생님 장작을 좀 그려요. 나무를 많이 갖다 쌓았어요. 그래서 불을 피웠더니 활활 이렇게 탔어요. 이 활활 타는 불은 점으로 바뀌고 모닥불 나무는 이렇게 써서 불화 모양이 됐기 때문에 불화의 필수는 뭐부터 써야 돼요? 뭐부터 쓰나요, 여러분은? 자, 점부터 써야 됩니다. 점을 찍고 하나 둘에서 불화가 되는데 요즘 마법 천자문을 좋아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불화를 두 개 쓰면 무슨 자가 되나요? 맞아요. 불꽃염자가 되지요. 그래서 불화가 두 개면 불꽃염이어서 불이 세다라는 뜻을 갖고 불화가 하나면 불화에서 이런 불 모양을 본뜬 한자고요. 이 불화가 들어가는 한자들은 다 무엇과 관련되냐면 불하고 관련돼요. 뜨겁다, 뭐 가스레인지 올린 것처럼 열을 가하다 이런 한자로 쓰는 거니까 꼭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불화자는 혼자 쓸 땐 이렇게 쓰지만 맨 아래 위치하면 점 네 개 모양으로 변해요. 그래서 이런 모양도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자, 물수로 갈게요. 물은 근데 지하수 같은 걸 팠을 때 물이 콸콸콸 나오는 것 또는 물이 흘러갈 때 한 곳으로만 흘러가지 않고 지류가 갈라지는 모습을 썼다고 해서 맨 처음에 중심을 잡는 지류예요. 물 지류가 있고 그 다음 옆으로 흘러가는 거 그 다음 옆으로 흘러가는 건데 이렇게 획수는 게 물이 막 흘러가요. 이쪽으로 가고 이쪽으로 가고 이쪽으로 가는 물을 그렸지만 필수는 정확히 옆엔 붙이지만 옆을 띄니까 저 한번 보세요. 가운데 쓰고 하나, 둘, 셋, 넷이에요. 양쪽에 물 줄기를 쓰긴 했지만 쓸 때는 얘는 붙여서 얘는 떨어져서 다시 한번 지휘봉 들고 써볼게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해서 쓰셔야 됩니다. 자, 물수도 똑같이 한자에 들어가면 다 물하고 관계되는데 혼자 쓰면 이렇게 쓰지만 옆으로 오게 되면 점 세 개로 바뀌어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 둘, 셋, 물방울 세 개.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자, 나무목 갑니다. 나무목도 똑같겠죠. 무엇을 본뜬 한자일 것 같아요? 그렇죠. 나무를 본뜬 한자인데 자, 나무를 그리면 이게 나무라고 할게요. 이렇게 자, 나무예요. 나무 가지가 이렇게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나무를 그릴 때 기둥을 그리고 나뭇가지 그다음 아름드리 이렇게
이렇게 잎사귀가 간 모습을 그림으로 그렸기 때문에 나무목도 한자에 들어가면 나무하고 관련된 자를 다 쓰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목이 두 개면 수풀림이 되는 것처럼 쓸 때 얘도 가로부터 열심을 먼저 다 쓴 후에 잎하귀를 이렇게 써주는 거예요. 다시 열심을 쓴 후에 이렇게 이렇게 해서 나무목은 이렇게 쓴다는 거. 자, 태양을, 달을, 불을, 물을, 나무를 그린 한자 배웠어요. 자, 그 다음 흑토를 보는데 그러면 흙을 그려야겠는데 흙은 온 지구상에 다 깔려 있어요. 근데 이 흙이 모든 만물들을 자라게 해요. 그래서 흙 위에 새싹이 이렇게 돋아나는 걸 그림으로 그렸대요. 그래서 흑토를 이렇게 쓴다는데 자, 흑토가 들어가면 다 흙하고 관계되는 한자가 될 거예요. 분명히. 근데 이 흑토에서 아래를 짧게 하면 어떻게 되냐 했더니 이렇게 짧아지면 무슨 자가 돼요? 그렇죠. 선비 사자가 돼요. 그래서 구분을 좀 하셔야 되고요. 땅 길게 그린다. 선비사 아래 짧게 그린다. 이것만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매산을 보면 한글을 보세요. 먼저 매산도 되고 매산도 돼요. 그렇지만 매산은 안 돼요. 이게 순 우리 산이라는 말의 고어예요. 그래서 매산, 산산, 매산 다 되는데 이렇게 뭐 송골매 하는 것처럼 매산은 안 됩니다. 산 모양을 그리는데 산 기둥 꼭대기 큰 거, 작은 거, 그다음 작은 거 이렇게 산이 있다고 해요. 그럼 이 산을 그림으로 그리는데 뭐부터 썼어요? 그렇죠. 얘부터 써요. 기다란 거 1번 써서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이렇게 해서 산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도하다 보면 이렇게 하고 막 로봇처럼 이렇게 그리면 안 돼요. 삼획으로 끝나요. 다시 한번 하나, 둘, 셋 해서 매산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어요. 윗상을 보는데 상, 중, 하를 같이 볼게요. 상, 중, 한데 맨 아래 있는 건 땅이에요. 땅에 있는 모든 위에 있는 것들은 위상. 그럼 여기도 똑같죠? 땅이에요. 땅 아래로 가는 것은 다 아래 하자가 돼서 땅 위에 그래서 쓸 때 하나, 둘, 땅. 여기도 땅 쓰고 하나, 둘 이렇게 해서 상, 하를 쓰는데 가운데 중자는 큰 네모가 물건이 될 수 있고 땅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어떤 중심이 되는 큰 물건은 가운데에 꼬지로 탁 꿰뚫었어요. 송곳으로 꽂았어요. 우리 뭐 핫도그나 오뎅이나 뭔가를 포크로 콕 찍어서 먹는 것처럼 가운데를 찍은 걸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상, 중, 하 세 개를 같이 외우시는데 땅 위면 위상, 땅 가운데를 정확히 나누면 가운데 중, 땅 아래를 표시하면 아래하에서 지하 주차장 할 때 쓰는 하자예요. 그래서 상, 중, 하 윗상, 아래야, 가운데 중은 같이 배웁니다. 자, 흙 모양, 산 모양, 상중하는 우리의 약속 글자에서 지사자예요. 자, 오늘 8급의 두 번째 시간이에요. 여러분, 배운 글씨 꼭 복습하시고 마지막 영상 문제에서 꼭 받아쓰기 100점 맞길 바래요. 수고하셨고요. 이제 8급 한자 한 번 남았습니다.